휴대폰 경기장이 월드컵에 꽉 차면 뭐를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. 그 스티커 사진 찍는데 혹시 가보셨나요? 가면은 이렇게 가발이 있어요. 아 오렌지색. 예, 네, 오렌지색이 있어요. 네. 그거를 쓰고 경기를 한번 지휘하시면 어떨까요? 아, 그거 하고선 벤치에서 그날은 예 박경호 감독 한번 가발 한번 씌워보자 해서 예. 경기장을 한번 꽉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. 아 좋죠.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기자분들이 빙가다하고 박경훈 감독이 제일 재미없는 감독 중에 두 분이라고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뭐 없냐 막 그러더니 머리를 뭐 한번 염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. 그거 뭐 우승만 할 수 있다라면 뭐 뭐든 못 하겠다. 제가 취임식 때 그 공약을 또 제가 아닌 또 박경원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. 우리가 또 올 시즌 또 관중이 2만이 또 오시면은 박경원 감독님과 같이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하기로 예, 그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. 예. 기왕 뭐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뭐 담당하고 또 우리 또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좀 보기 흉하지만 않게 이렇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면서 뭐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은 오렌지색으로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요. 아 이미 지금 주황색 머리 된 것 같은데요.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예? 지난 5월 5일 정말 어떤 그런 저기 역전승의 원동력은 팬 여러분들이었고 또 이번 23일 그 전남전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와주신다면 또 응원해 주신다면은 좋은 경기력으로 또 제가 이렇게 오렌지색 염색을 했는데 또 이런 걸 또 한번 또 보러 오시고 또 좋은 경기로도 한번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예,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